우리가 성경 창조론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이렇게 선한 창조 세계입니다. 선한 창조 세계 안에 마귀나 혹은 귀신들이 벌써부터 있었다 이제 이런 전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나 쫄개들인 귀신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골로새서 1장 그 12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피조물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영적인 피조물들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천사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천사들,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지 악한 마귀나 그의 쫄개들인 귀신을 함께 창조해 두진 않으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사역하는 한 세 부류 정도의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창조고 여기 천사들은 그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봉사하는 영들이에요. 섬기는 영들. 그래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인간을 봉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왕래 발착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선한 영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영들 가운데 이제 그 일부인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역할을 벗어나는 일을 감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벗어난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지 않는 일을 감행한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에서 보게 되면 교만한 일을 행한 교만하다 하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벗어나는 일을 감행하는 교만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무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 중에 그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마귀입니다. 혹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적인 배경에서 볼 때는 사탄 이렇게 불리는 것 같고 헬라어적인 배경에서 볼 때는 뭐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이렇게 마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사단은 마치 그 사울 바울과 같이 원래는 한 실체인데 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부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마귀, 단수로서 마귀이거나 혹은 사단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끔 사역자들이 뭐 사단 마귀 불러와라 뭐 이렇게 혹은 마귀 사탄 불러와라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단에게 대해서도 가능하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역이 선명해야 알아듣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물러가야 되겠다, 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한 실체에게 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마귀가 이제 타락할 때 이제 함께 타락한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들 이렇게 불러요. 악한 영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중대한 복수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거라사인 에게 집혔던 그 귀신들을 레기온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 편제에 속하는데요. 요즘식으로 하면 사단 병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2천 개 정도 되는. 그것이 이제 한 사람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 뭐 한반도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소거돼서 그 친구에게 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귀신들의 숫자도 이렇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과의 논쟁할 때 이제 드러났다는 사실인데요. 이 귀신들 또 천사들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개체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이렇게 고정된 숫자의 소위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영등포 신길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귀신 사역을 하면서 그 귀신을 내가 쫓을 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시아버지 형이다, 응? 뭐 시동생 형이다, 시누이다, 뭐 시어머니다 이렇게 그 반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귀신 사역하는 사람이 듣고 그 귀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아, 죽은 그 시댁의 영들이 귀신이 돼서 활동하는가 보다 라고 이제 처음부터 거짓말한 귀신의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원래 사람 수명이 120년인데 그 시대에게 그 어른들이 뭐 한 80 이렇게 사시다 돌아가시면 나머지 40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귀신이 죽은 자의 혼령이 구천을 떠돌면서 원래 한 80년 동안 어디 들어가 산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처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귀신 들림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데 누구나 다 들어가 살 수는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도 생겨나고, 그나마 힘이 없는 친구들은 뭐 간에 붙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위장에 붙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뭐 발가락 사이에 들어가서 피부병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은 자의 혼령을, 영혼을 이렇게 귀신의 범죄에 포함시켜서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토착 종교와 성경 해석이 왜곡되게 이제 조합된 그런 일의 결과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귀와 그 타락한 귀신들의 수는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마귀가 역사상 그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드러내는 곳은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자리로 떨어뜨리는 그 미혹케 하는 일,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 그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은근슬쩍 차지해서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왕국을 꾀하는 일종의 반란의 무리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단이 어떤 존재고 그 쫄개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큰 윤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